나 영순대! 나 영원대! 나 영식인데! 나 광수인데! 나 상철인데! 나 영철인데!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귀여워! 우리 함께해요! 서른하나 19번지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고 신청은 남자들이 선택은 여성분들이. 네. 아 이게 이제 그래야 여자분 여성분들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지. 본인들끼리도 지금 숨겨놨거든. 그렇지. 어 봐야 돼. 여자분들은 공연 것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면 될 것 같지. 여기서 마음 뭐말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어렵겠어. 점점 너무 떨리노. 아 죽을 것 같노. 아 어떡하지? 그럼 다대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다, 다대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네. 아까 그 여성분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진짜 나. 예 이거 잘못하면 꼬여요.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돼. 진짜. 저는 영자님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무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저한테 끌림이 요소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게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외쳐봅시다. 자, 본인이 그러던 영자 씨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이크 테스트. 나 영순대. 나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다. 않다. 나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다. 야, 터진다. 정말 살면서 저 정도의 데시벨을 아, 내본 적이 없는 없지, 분. 없지 없지. 함께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누가 놀러 갈래? 영자 씨 나올래요? 없나? 어, 그분 여자 이렇고? 어? 영자다 영자. 영자 씨다. 영자지. 영자 영자 예예. 예. 나왔습니다, 영자가. 사사히 입고 오셨어요? 네. 이쪽에 잠깐 서 있으래요. 이쪽에 잠깐 서 있으래요. 뭐야? 이제 한 번 잡았으니까 두 번 너무 잡니? 계속 잡지? 이거? 어, 그럼. 원래는 다른 분을 할까 했었는데 아까 나가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저의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에서 조금 저는 감명을 받았달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영자님이 되게 많이 끌렸어요. 네. 영자님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력한 거? 거기가 진짜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영수님 하신 일도 되게 아니에요. 거기 그쪽에 비하면 저는 노력한 건 아니에요. 아 아니죠. 저는 그냥 버틴 거고. 저는 웹툰 작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그림. 그냥 앉아서 그림 막 그려요.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을 다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말씀이 좀 저에게 인상이 깊었어서요. 또 있을? 어? 아니. 닫는 것 같은데. 닫은 거겠죠? 닫는 것 같아. 나가는 건가요, 바로? 이제 안 나오시나 봐요. 잘했다. 지금 출발이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골고루 데이트가 지금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요즘엔 괜찮아요. 좋아. 네. 어? 뭐야? 느낌. 어? 그럼 어떡해? 영수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러면 선택이 이러면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늦게 나오신 그러니까. 거야? 아, 나 지금 이해할 수 없어. 혜숙 씨는 너무 생각이 많네. 고민한, 너무 고민했나 보다. 가겠습니다. 갔다. 너무 늦게 나왔어. 야, 너무 늦었지. 엄마. 어? 어, 설마? 뭐야? 다시 또 본 거야. 다시 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없어. 이미 두 사람 사이로. 상상도 못한. 영수도 영자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간 건데 현석 씨가 좀 늦게 나왔네요. 어쩜 저... 어. 괜히 끼인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상을 못했어. 영자님이 나가신 건 알았는데 다른 분도 더 있나? 약간 눈치 보다가. 눈치 게임 했다? 근데 다른 분 아무도 안 나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나가볼까? 좀 조용하시고 일단 되게 진중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았나. 마음에 들면 더 표현을 해야지. 더 튀어나갔어야 돼, 먼저. 핫팩 들고 오신 거예요. 핫팩 안 들고 오셨어요? 어, 네. 기다려야 되는 걸 깜빡했어요. 아, 하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핫팩 있으신 거 맞죠? 괜찮아. 잠시만요. 네, 있어요. 괜찮아요? 네, 드리세요. 프로그램은 방금 약간 헷갈린 거 알지? 어. 아, 이제 잘했어. 영자님이 핫팩을 놓고 다니시는 것 같길래 챙겨놓긴 했어. 너무 추우실 것 같아. 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영수님 고르겠습니다. 그게 자기소개할 때 진짜 이미지에 맞게 이제 또 똑똑하신 모습도 보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마음은 영수님한테 지금 영수님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 아직은 아니라 그냥 영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4살 연상. 확실하게 맞아요. 누나 내 여자니까. 아이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영숙 씨가 만약에 영호 씨한테 나와주면 좋은데. 아. 나 영호인데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나랑 데이트하러 가자. 자, 오늘 영호 씨의 목소리를 들었어. 우리 영숙 씨가 아침부터 계속 영숙 씨한테 좀 나랑 데이트 가요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서 실패하면 짜장면입니다. 야. 남자가 고를 수 있었으면 무조건 영숙 씨였는데 여성분들이 선택해야 되니까 자 안 나오나요? 자, 첫 데이트 영숙 씨 아, 맛있다 아 발걸음이 참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혹시나 자 탈락입니다 아 짜장면 첫 번째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짜장면. 자, 우리 영숙 씨. 네. 옥순, 영숙. 저는 옥순님. 잠깐 얘기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요. 데이트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저한테 먼저 호감을 표시해 준 그치, 것도 꽃에, 사실은 영향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옥순 씨가 또 어떨지가 궁금해요. 옥순 씨가 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 나! 오! 영식인데! 오! 너무 깜짝이야. 영식인데! 아, 정말 심장이 확 뛸 것 같아.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퍼뜩 나온나 배고프다. 아, 아 멋있네. 나온나. 아, 갱상도 남자 막 스타일러 막 확 밀어붙이네. 야 이거 놀라잖아 이 박력에. 자 근데 안 나가면 웃기다. 안 나가면 웃겨. 안 나가면 웃긴데.
아, 문 열리죠. 어? 바지? 오! 오, 잘해요. 와, 옥수수 나왔어. 아, 그래, 첫 데이트는 했어. 첫 데이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감이 생긴 분들끼리 하는 게. 야. 네. 자, 그렇게 원했던 옥수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식 씨 축하하고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라네요. 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되게 자상하시고 뭔가 좀 배려도 있으신 것 같은 거. 아직 조금 더 얘기해봐야겠지만 아직 그렇게 느꼈어요. 아, 네, 나왔습니다. 연결, 연결. 자, 자, 나의 히어로. 예,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히어로. 식품회사 생산직 우리 영철. 그래도 아마 가까운 지역인 순자님. 네, 일단은 같은 지역이니까 통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마음이 향하는 분은 누구예요? 영수님? 뭐 영수님은 뭐 랜덤 데이트라든지 만약 슈퍼데이트 얻으면 그때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표현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자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겠죠. 영숙 씨가 나가면 진짜 와 박제가 넘칠 것 같아. 영숙 씨와 순자 씨가 만약에 같이 나간다? 아, 대박이다. 자, 영철 나갑니다. 아, 자. 자. 나의 도파민. 그렇죠. 아, 영철인데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귀여워. 우리 함께해요. 아, 막 피자 가게 광고 같아. 함께해요. 함께 즐겨요. 우리 함께해요. 그 마지막 멘트 귀엽네. 함께요. 아, 잠깐만요. 아, 사장님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영주... 안 돼, 안 돼. 영철인데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우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저 그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나와라. 오! 오! 와. 왜? 와. 대박. 대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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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순자! 오케이! 네. 대박. 네. 잘 됐어. 아, 잘 됐어. 아, 나 이 팀장 너무 좋아. 어떡해. 광수님이요. 네? 어? 광수요? 솔직히 얘기 들으면 저는 정적인 연구원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딱 정적인 직업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철님도 관심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또 광수님도 알아보고 이제 영철님도 알아보려고 뭐 하는데 아, 저 제 마음을 저 모르겠어요. 어떡해. 영철님도 관심이 있긴 한데. 그럼 첫 데이트 누구와 함께 나가고 싶으세요? 바꿔도 돼요? 영철. 영철님? 그래. 그러면? 그 솔직한 거 좋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싸움 때문에. 되게 강렬했어요. 네, 강렬했어요. 이동하시죠. 네. 자, 광수. 자, 연구원. 우리 광수 씨. 아직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숙님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자기소개할 때 영숙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조금 좀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살아온 길들이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그 것들이 저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었고 최고의 것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 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 어떤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제 끌리는 게 있거든요. 되게 반했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처럼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온 거기에 대한 리스펙과 관심. 나 광수인데
나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나랑 데이트 가자! 영숙 씨 나오나요? 아, 나 강숙 씨는 짜르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자, 영숙 씨 나오나요? 자, 영숙 씨. 영숙 씨. 데이트 가자! 자, 지금 상철만 남겨놓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철이 거의 확정인데. 그치. 자, 아, 짜잔, 설마. 어, 어! 오케이! 야, 역시! 어. 대박! 역시! 아, 지식인들 모임. 어. 예, 좋습니다. 아, 됐어. 아, 원했던 대로 갔다. 놀랬어. 내가 원하는 그녀가. 뭘 놀래, 원해놓고. 종공 지진이야, 지금. 그러니까 원하긴 하지만 진짜 나올 줄 몰랐으니까. 어떡해.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 어디서요? 어떻게 안 줘보죠? 아, 이렇게요? 아니, 어떻게. 아,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서 있어야 돼? 저 다른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아, 아오, 너무 좋죠. 엄청 좋아. 기다려보세요. 네? 또 처음 보는 그림이네. 저 문을 봐. 다음 출연자는 없어. 등지고 있어. 문을 봐야죠. 아, 그렇구나. 그만큼 아, 지금, 강수 씨 잘 됐다. 그만큼 지금 긴장 많이 되고 막 아. 얼떨떨해서 그래. 갈까요? 둘이 된 거야? 아, 진짜. 아, 어떡해. 지금 꽃게야? 자기소개 때 유쾌한 모습. 유쾌한 모습에? 자신감 있고. 웅변대회 하듯이 자기소개를 하셨거든요. 재밌었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규제, 또 연애에 대한 규제는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저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서 연애 규제를 풀어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영호님은 어떻게? 영호님이요? 영호님이요? 아침에 대화를 하긴 했는데 누구에게나 참 친절하신 분이라서 인류애랄까? 그런 느낌? 남성미를 좀 더 보고 싶은 그래. 것 같아요. 네, 남성미. 자, 상철입니다. 자, 우리 상철은 우리 정숙 씨만 남아있잖아요. 그러게요. 원래 내 표나 받았던 인기남인데. 정숙님이요. 정숙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데이트 제일 처음 봤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고 사실 이쁘죠. 네. 나 상철인데 더 외롭고 싶지 않다.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정숙 씨도 고민이 많이 되죠. 되는데. 많이 하시고. 어, 왜 움직이지 않으시고? 안 움직여? 설마 자진? 아, 이거 안 움직이면 진짜 와. 장난 부릴 것 같아, 진짜.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우리 정숙 씨 나왔습니다. 아, 근데 뭐가 좀 고민 되시긴 하셨나 보네요. 정숙 씨하고 상철 씨가 유일하게 지금 계속 통하고 있어요. 저 처음부터 첫인상부터. 아... 네, 첫 선택까지 유일하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첫인상부터. 아, 안 넘는 줄 알았네. 아... 그래, 나와줘서 고마워요. 첫인상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아까 자기소개할 때 마음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하긴 했었으니까? 나일지도? 맞아요. 아. 상철이 역시. 아주 골고루 갔는데, 영원 씨도 골고루 갔으면 참 좋았는데. 예.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준, 그리고 영철 순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영수 씨가 이대일 데이트. 영수 광수. 아, 참. 예, 우리 영호 씨 조금 힘들겠지만 힘내십시오. 예, 아직 시간은 많아요.
솔직히 조금 예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광수님이 이제 영숙님한테 마음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 산책도 나간 상태고 좋아한다고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선택을 한 번도 안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에이,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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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봉사할 때 봉사 받으러 왔어.